자, 여러분, 자, 여기부터 동선 마켓, 동선 시장 입구예요. 그냥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브이로그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동선 시장의 브이로그 같이 가시죠. 돼지고기 같은 건데 이렇게 삶고 계시네요. 진짜. 진짜. 와, 이렇게. 안녕하세요. 와,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카메라가 두 개인데 우산까지 있어요. 손이 없습니다, 지금. 와. 진짜오. What is this? 펑. 어? 펑. 펑. This? 펑. This? 바바바. 어? What is this? 아, 전화통화 하시네요. 와, 여기 뭐, 이렇게 전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와, 이 강아지 뭐야? 이 강아지 뭐야? 와, 엄청 큰 강아지가. 와, 이렇게. 동선 시장의 모습입니다. 와, 역시 이렇게 고기를 내놓고 판매하고 계세요. 여기 전체가 다 사방이 다 시장이에요. 동선 시장. 야채도 팔고 있고요. 와, 오렌지, 망고? 망고. 얼마인지 물어볼까요? How much 베트남 동? 망고. How much? 베트남 동, 베트남 동. 50, 1kg. 어? 50. 50, 1kg, 50. 어, 망고 살까요, 여러분? 아, 지금 손이 없어서 좀 그렇다. 50래요. 1kg에. 아. 어, good. 어, 감사합니다. 싱커먼. 어, 1kg에 50래. 50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길거리에서. 동섬 마켓. 대왕망고다 이거. 와, 메론, 포도. 와,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Go, go. 버. 와, 칼로 이렇게 자르고 계세요. 오, 신기하다. 처음 보는 것도. 와. What is this? 아,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만든대요. 아, 싱커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싱커먼.
여러분들 이거 뭐 생강, 뭐 마늘, 고추, 라임, 콩, 생마늘, 와 베트남 고추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와 이런 느낌입니다. 현재 알록달록하네요. 와 이거 고추 색깔이 되게 예쁘다. 그쵸? 신사오. 라임을 고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선시장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굽고 계세요. 와 진짜 할아버지가 저분 멋지게 앉아 계시네요. 자 이렇게 씨푸드가 있어요. 진짜 시장 있고요.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개인가? 여러분 저기 새우들도 있고요. 와 거북이도 판다. 거북이 여러분 자라? 자라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 자라 여러분 개구리 손질. 개구리 진짜 여러분 개구리 손질하고 있어요. 와, 와 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개구리 가죽 조금 징그럽긴 한데 와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죠. 자 이렇게 뭘 손질하고 계시네요. 자 아 이거 자라구나. 자라 여러분 이렇게 자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안에 넣어놓나 봐요. 아 이렇게 자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시장 구경도 좋네요. 아 이게 사탕도 팔고 있고요. 제가 한번 살 거는 없지만 한번 둘러볼게요. 그래도 이쪽으로 한번 갈까? 최근에 동수원 시장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영상에 담겠습니다. 문구점도 있고요. 저기 약초도 팔고 있어요. 저쪽에. 이쪽으로. 진짜. 와, 이거 호도를 팔고 있습니다. 호도. 진짜. 와, 호도를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무슨 약초들이 여기 팔고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약초 말린 것들. 와 냄새는 아 약간 육포 냄새 나요. 육포 냄새. 아 여기는 약간 인삼 냄새 막 쓴 냄새 난다. 오, 쓴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가볼게요.